근데 요즘 네. 주의해야 될 것은 네,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 요즘 보면 오히려 강남에 제일 싸요. 강남이 더 싸요? 제일 싸요. 네, 방위 담요를 엄청 싸게 하는데 네, 네. 이거 나중에 사건 사고 터질 것 같아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TV에 특별한 분 나와주셨죠. 치과 경력 25년 차십니다. 자, 미니치 치과병원에 강정호 대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강정호입니다. 아, 원장님, 우리 저희 채널에서 별명 아시죠? 치과 꿀팀 요정이신 거. 아이고, 네, 예. 원장님.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원장님께 이렇게 찾아와서 또 드릴 질문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예. 원장님, 여기서 이제 이 병원 하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네네. 여기 이제 13층 규모의 예. 대형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 동네 치과를 가야 할지, 아, 예. 이런 대형 치과를 가야 할지, 사실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첫 시작은 그 성남에서 조그만 치과 병원으로 시작을 해서. 그렇죠. 개인 병원 조그맣게 시작하셨었죠. 네, 네. 직원 뭐 4명 정도의 네. 규모로 시작을 해서. 네. 또 강남은 들어왔을 때 이제 중형 병원 정도. 네. 예. 로 갔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종합병원 같은 대형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예, 각각의 또 시스템도 다르고 병원만의 어떤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동네 병원은 사실 많은 수의 환자를 보고 남이 이미 검증을 해놓은 기술을 가지고 네. 대중적으로 범용적으로 진료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적인 진료라든지 네, 네. 당연한 것들. 그러니까 어떤 기술 개발하기에는 좀 힘들고요. 예. 뭔가 테스트하기는 힘들고 네. 그냥 동네 분들이 편하게 오셨을 때 네. 편하게 진료해 줄 수 있는 네, 또 네. 응급적으로 빨리 해줄 수 있는 네, 네. 네, 그런 진료를 했죠.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강남이라든지 중앙 진출하게 되면 네. 차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진료보다는 더 우수하거나 더 다른 방법을 도입을 해서 갈 수밖에 없죠. 즉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더 우수한다든지 네. 아니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든지 예. 남들과는 좀 차별화된 어떤 걸 가지고 해야지만이 먼 데서도 찾아오시겠죠. 동네 치과에 좋은 점도 있죠. 일단 편하잖아요. 접근성이 용이하다. 네네. 편하게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네. 아주 큰 네. 장점이 있고요. 아,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항상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예. 왜냐면 뭐 전문성을 부여하기보다는 내가 이 몸이 뭐 부어서 염증이 있을 수도 있고, 치아에 조그만 충치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간단하고 광범위한 것을 쉽게 받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더 가족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주 예. 가는 병원이기 편하게 때문에. 편하게 또 이렇게 예. 대화할 수도 있고. 예. 예. 그럼 원장님, 이제 동네 병원 해보셨고, 이제 대형 병원까지 쭉 오셨는데,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좀 문제가 있을 때 동네 병원을 가야 될지 대형 병원을 가야 될지 이 그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답이 된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미니시 치과 병원이라고 이제 종합 병원을 만들었잖아요. 네. 점점 어때요? 기술이... 최고의 기술과 전문화로 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마찬가지로 간단한 감기를 걸렸을 때는 네. 어디를 가죠? 개인 병원 가죠. 그렇죠. 동네 병원 가면 되죠. 근데 감기 간단한 거 걸렸다고 종합 병원까지 갈 필요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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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또 암에 걸렸어요. 그럴 때 동네 병원 가나요? 아니, 못 가죠. 예. 네네. 이제는 네. 종합병원 큰 병원 그렇죠. 가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진료. 그다음에 더 내가 꼭 이렇게 깊이 이제 더 고난이도를 좀 받겠다 할 때는 큰 병원으로 오시면 되고 네. 예. 아닌 경우는 네. 자기 동네 병원 가시는 게 맞아요. 간단한 치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동네 병원을 가는 것이 낫다.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네. 구분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요즘 네. 주의해야 될 것은 네,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 요즘 보면 오히려 강남에 제일 싸요. 강남이 더 싸요? 제일 싸요. 예, 방위 담요를 엄청 싸게 하는데 네네. 이거 나중에 사건 사고 터질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는 기술이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가격만 낮춰서 무조건 그냥 사람들을 모아서 공장형으로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여기는 나중에 폐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강남이라는 입지가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그 임대료도 굉장히 비싼데 굉장히 저가로 했을 때 사실 큰 돈이 남는 건 아닌데 치과 진료의 핵심은 후케어예요. 후케어. 예, 여기는 관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계속 와야 되는데 그런 후케어 환자가 쌓이게 되고 그렇게 또 싼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은 수를 보게 되기 때문에 대충 볼 확률도 굉장히 커지잖아요. 탈환 확률도 커져 있어요. 나중에 사건 사고가 생길 확률이 그래서 크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게 무조건 강남에 있다 크다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아니다. 예 각각에 특화돼서 더 그 검증되고 하이테크를 갖고 있는 쪽으로 가는 개념에서 가는 건 좋은데 단순하게 싸다 해서 강남 와서 치료받겠다라는 것은 오히려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아, 네. 또 하나는요. 치과가
빨리빨리 없어지는 병원들이 좀 있어가지고. 치과가 금방 생기고 없어지는 병원은 내가 그 뒷감당을 못해서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 거예요? 예. 치과 치료는요, 탈이 바로 안 나요. 아, 보통 1년, 2년, 3년 있다 나요. 즉, 제가 항상 말했듯이 치아 복구 치료를 하게 되고 수복 치료를 하게 되면 틈새가 벌어져서 탈 난다고 했죠. 변형봉사가 깨져서. 이 시기가 바로 나타난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 나타나요. 예, 탈이 나중에 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과를 선택할 때 고민하는 게 많아요. 네.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 네. 예.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임플란트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네. 일반적으로 쉬운 케이스는 뼈가 파괴되지 않고 또 낱개로 씻는다든지 간단한 것은 굳이 저는 강남까지 나올 필요 없다. 큰 병원까지 갈 필요가 없다. 아, 예, 예. 하지만은 내가 치아 손상이, 아니, 손실이 너무 많고 뼈들이 막 파괴되어 있어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런 경우는 이걸 전문으로 하는 좀 큰 병원으로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같은 임플란트를 하더라고요. 치아도 마찬가지로 저희 치아 복구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도 간단한 레진이라든지 이런 충치들은 동네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없지만은 치과에서 애매하게 봐요. 예를 들어서 아 이거 살리기 힘든데요. 치아 이거 신경치료 해야 되는데요. 아니면 해치료해도 뭔가 증상이 남아있는데요. 이 치아에 대한 것도 되게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런 난이도가 높다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전문적인 병원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꼭 무지 대형 병원이 아니더라도 전문을 하는 병원으로 가시는 게 더 맞죠.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게 환자 잘 모르시니까 의사가 얼마나 설명을 잘 해주느냐, 이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큰 병원으로 갈수록 사실 분업화되어 있어서 그 상담 실장이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가능한 이제 닥터가 직접 이렇게 직접 잘 보고 설명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긴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 같은 것도 이제 반드시 찍어서 확인시켜 줘야 돼요. 그냥 충격 치료합니다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당신의 치아 상태를 정확하게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고 확인시켜 드리고 여기에 대한 한번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을 하고 여기는 이 정도 단계의 충치니까 우리가 어떤 소재는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 거야라고 충분히 상의한 후에 결정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아, 그런 병원을 가야 되겠네요. 자, 오늘 저희 이동원 TV에 특별히 또 강정 원장님 모셔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치과 때문에 선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원장님 또 채널 치아의 본질 거기 또 들어가서 보시면 또 많은 좋은 이야기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